네, 안녕하세요. 아세트입니다. 오늘의 매일 컨텐츠는 신규 차량인 아우디 이트론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어. 인터넷 레전드 모터스포츠 4인승의 5배의 옴니스 EGT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179만 5천 달러. 그리고 이동수단 제원 같은 경우는 매우 좋아요. 문짝이 4개인데 불구하고 가속력이 최대치, 마찰력도 최대치. 아우디는 흰색이죠. 두번 클릭! 됐습니다. 아, 이 차량이 2만이 개조가 가능하다고요? 방금 그 말씀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얘들이 차를 바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서. 아, 방금 차량 구매 실패했다고요? 뭔 소리야? 어, 왜요? 500 옴니스 아우디는 흰색. 주문을 클릭. 보시면은 문짝이 4개다가 뒤쪽에 쿠페 라인이 정말 이쁘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전면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아우디예요. 이 아우디 마크 원래는 그 동그라미가 4개 들어갔는데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위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앞쪽에는 그릴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흰색과 검정색의 조화 굉장히 세련됐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여기 크롬으로 한 겹, 그리고 뒤쪽에 검정색으로 한 겹 겹쳐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펜더부터 이쪽으로 살짝 어긋나는 디자인, 그리고 그쪽에는 에어덕트가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엔 에어덕트가 없네요. 여기는 그냥 유리하게 쭉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 손잡이, 이거 못 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문 손잡이가 이렇게 된 애들이 있거든요. 언제 택시 타는데 손잡이가 없어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얘를 누르면은 열리더라고요. 이게 쿠페다 보니까 뒤쪽 창문은 작아요. 아우디나 아니면은 기타 고사양 차량들 같은 경우는 유리창 라인보다 옆에 이 팔뚝이 더 두꺼워요. 아, 팔뚝이 아니라 뒷휀다가 양옆으로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바퀴를 양옆으로 빼면은 자동차의 안정성이 증가해요. 길쭉한 테일램프,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다음에는 차량의 내부로 볼거예요. 시트가 그 맨날 보는 그타 시트, 이 시트 제발 바꿨으면 좋겠는데 뒤쪽 같은 경우는 여기 팔걸이가 쭉 이어져 있어요. 비싼 차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구분되어 있죠. 여기에도 사람을 태우려면 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벌칙 자리예요. 그리고 계기판 맨날 보는 거, 이 센터페이지가 솔직히 진짜 완전 별로예요. 바로 자동차의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맞다, 전기차지. 이동수단 모델의 대각, 그렇지. 앞쪽을 보시면 굉장히 넓적한 프렁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뒤쪽 트렁크가 두 개예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가만있어 봐, 날 바닥에 하지 마세요. 구동 방식은 아마 사륜구동일 거예요. 이게 사륜구동이 아니면 오늘 방송 끕니다. 준비하시고 사륜구동. 오케이, 바로 주행성을 보겠습니다. 출발하트! 출발하트! 굉장히 빠르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빠르다는 느낌보다 가볍다는 느낌, 출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 아우디 이트론의 토크가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영상을 올릴 때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변 스플러 보셨죠? 정지했다가 출발하시면 뒤쪽에 가변 스플러 열리는 거 진짜 너무 예뻐요. 아반떼라뇨, 아우디 이트론이에요. 이 차를 보고 아반떼라고 하면은 이 아우디 오너분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9,700만원부터 1억 4천까지. 근데 이게 현대 디자이너분이 아우디 디자이너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 정확한 지식을 알고 계시는 분은 그 댓글에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핸들링 출발. 살짝 언더스티어. 그리고 차가 무거워요. 출발할 땐 가벼운데 핸들을 돌릴 땐 무거워요. 바로 여기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살짝 무겁고 언더스티어. 근데 뒤쪽에 살짝 털려요. 약간 안 돌아가는데 뒤가 털린다. 그렇다는 것은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은 나름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드리프트, 드리프트도 나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방금 제대로 들어왔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니 테크 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소로 갈 거예요. 내구도 풀업, 그 다음에 방탄 장갑 달아드릴게요.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 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맨 밑에 거 골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 범퍼, 이것도 종류가 꽤나 많아요. 맨 밑에 거 엔진 풀업. 그 다음에 펜더 같은 경우는 카본 배기 펜더 골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릴, 그릴 같은 경우도 바꿀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카본 그릴 인서트. 그 다음에 후드, 후드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적은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이마니 테크 원격 조종 유닛이랑 미사일 전파 방향치 40만 달러 구매 클릭.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블랙 라이트. 잠시만요. 박세현님 슈퍼채팅 12,000원 감사합니다. 이런게 조용한 리뷰 아닌 박세현님 120만원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게 조용한 리뷰. 오마이갓, 세상에나 박세훈이 120만원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상징을 볼게요. 아우디의 상징을 달 수 있다니만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상징을 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근접줄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슬릭.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포뮬러 레드. 그 다음에 펄 광택 넣어드릴게요.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제가 지붕을 쭉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붕이 밋밋해가지고 이거는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2차 루프 골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다음에 스포일러. 원래 가변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추가로 달고 싶진 않거든요. 루프 스포일러 골라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그렇다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다음에는 차량의 내구도를 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한발 버티죠. 다음에
21! 자, 21발에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버그난 것 같은데? 이렇게 튼튼하다고? 21발? 자, 다음에는 드래그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솔직히 말하세요. 당신 공주단이죠? 어? 이 체크무늬 뭐야 이거? 어? 아니 이 사람 뭐야, 후진으로 가십니까? 박스님? 아유 반갑습니다. 그로트 이탈리 RSX 신차 LM87인데 진짜 빠르다고 합니다. 피스터 네온 맞죠? 후진으로 가는 페가시 테아즈락트 디베스테이트 나이트자크 현대코나 N 벤벡터 크리거 에메로스 에메로스 람파다티 코르시타 체리얼 로메로 영구차 인폰테 듀크 오데스 다음에 신차 이거 진짜 이쁜 신차 누구야 이거? 출발! 너무 많이 보냈다고 혼내는 거 아니지? 출발하트! 슈바트, 슈바트! 가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후원 같은 거 안 하셔도 되는데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등. 전기치다 보니까 초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막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코일 사이클로였다면 지금 당장 1등을 했겠지만 그래도 초반에 어느 정도 선두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여기까지. 한 번만 더 갑시다. 진지하게 갑니다. 준비하시고. 준비, 준비. 세야 반갑습니다. 수류탄 투척. 안돼 안돼 아들 아들 아이 가스마. 아 죄송합니다. 안돼 아 안돼 이런 제작. 드래그레이스 스킵 여기까지. 다음 콘텐츠는 경마장으로. 자 공격 빼고 모든 기술 가능하고요. 세 바퀴 가자 가자. 전기차의 힘 보여드릴게요. 나와시고요. 와우 마이 갓. 근데 크리거라던가 다른 차량들은 역시나 엄청 빠르군요. 핸들링 진짜 잘해야 돼요. 코스 라인 따라서 이쪽으로 스무스하게 돌아오는데 선의 반경이 좀 크네요. 완전 칼처럼 돌 수는 없다는 점. 이쯤에서 인 찍고 다시 한번 더 아웃으로. 아 나 정말 자동차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 7등 저의 진짜 등수는 7등이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오프로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바닥까지 갈 거고요. 코스는 자유. 벙커 형구가 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얼른 끝내야 돼요 그런 거는. 자 투척. 오 잠시만요.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안돼. 이거 진짜 일부러 온 거 아니에요. 3 2 1 아이 뭐야 뭐야. 그냥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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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아 나 정말 괜찮아 괜찮아. 채팅치다가 출발이 되었는데 이게 4륜구동 전기차 출발. 보시면은 굉장히 무난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힘있게 출발. 이쪽으로 핸들을 한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미끄러지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안정성은 갖추고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대략 8등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좋아요. 한번쯤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